자, 반갑습니다. 최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1,000만 원 약간 넘는 선에서 진짜 괜찮은 차를 추천드릴 건데요. 자, 옆에 보시면은, 자, 이런 K3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형 K3인데, 요런 게 한 1,200 정도 합니다. 뛰어! 뛰어!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더뉴 모닝도 한 1,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더뉴 레이 아닙니까? 네. 자, 옆에 있는 더뉴 레이도 1,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준 대형급의 1,25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바로 인기 많은 그랜저 IG FPG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옆에 있는 그랜저 IG는 3.0의 FPG 차량입니다. 모던 등급이고요. 연식이 2018년형이고 2017년 말에 등록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약간 많습니다. 179,000km 정도 주행했고요. 사고는 휀다나 도어나 단순교체가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자, 판매 금액이 1,25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반떼나 K3나 레이 차량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가성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키로수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자,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구입하면 큰 돈이 들어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을 매입할 때 약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을 들고 카센터에 가서 하체 점검하고 구입하면 어떤 소분교체 비용이 드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센터로 출발해 볼게요.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하체 풀려면 언더커버 풀어야 되거든요? 안 풀고도 봐지는데 풀면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아, 조심하세요. 직접 이렇게 푸실 줄도 아시나? 직접 이렇게 푸실 줄도 아시나 보네요. 말을 참 못하시네요. 역시 최 부장님은 꼼꼼하십니다. 뚱뚱하다고요? 예. 뚱뚱도 하고 꼼꼼도 하시네요. 자, 봅시다. 자, 이 차량은 30일 2,000km까지 무상 보증이 됩니다. 모든 부품에 대해서 양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구입하고 엔진 미션에 누유가 있으면은 무상 보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엔진 미션 제외하고 보증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자, 엔진 미션 당연히 누유가 없고요. 자, 등속 조인트도 터진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초바도 마찬가지. 로암 푸싱도 괜찮네요. 그죠? 자, 앞쪽에 보시면은 가장 앞쪽에 있는 뼈대 부분입니다. 이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휀다랑 도어가 교체가 됐거든요. 하지만 앞에 있는 뼈대 부분은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교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긁어서 교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단서 하나 찾았는데요. 여기 펜 보시면은 스피커 하나 붙여져 있죠. 스피커가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앞쪽에 사고가 없었고 이 펜도 한 번도 교체를 안 받은 차량이다. 그래서 아까 그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 뒤쪽 가시면은, 자, 이 차량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기아차 종특이 어떤 거냐면 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머플러 쪽에 부식이 많은데 이 차량은 머플러 쪽에도 부식이 없어요. 자, 이런 세세한 볼트류에도 부식이 없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부식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차량이라 안심하시고 타셔도 된다. 자, 하체는 여기까지 봤고 구입하면 어떤 소음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엔진 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엔진룸 왔습니다. 엔진룸 안에는 엔진오일도 있고 미션오일도 있고 부동의 브레이크오일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엔진오일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자, 이게 에어클리너거든요. 자, 에어클리너 상태 보니까 한 1,000km, 2,000km 정도 타신 것 같아요. 자, 구입하고 5,000km 더 타시고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 상태는, 자, 배터리는 2022년 6월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 3-4년은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배터리의 브레이크 오일은 상태나 양으로 봐서는 브레이크 라인 상태도 괜찮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괜찮거든요. 한 4만 킬로 더 타고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미션 오일 다 중요한데 특히 FPG 차량에는 부동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액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액 상태는 지금 중간 정도 바지거든요. 이게 한 20만 킬로 되면 부동액을 한번 교체 주기가 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교체해야 되는 게 바로 바깥 벨트입니다. 바깥 벨트 보시면은, 자, 바깥 벨트는 한번 교체가 돼 있네요. 워터펌프까지 교체가 돼 있습니다. 자, 바깥 벨트 세트가 최근에 아마 교체하신 것 같고요. 다음 교체 주기가
대략적으로 한 25만 킬로에서 30만 킬로 사이에 바퀴벨트 교체 주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킬로 되면 구동에 교체하실 때 미션 오일도 같이 교체받으시면 되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게 이 엔진 쪽에 누유랑 또 바퀴벨트 세트거든요. 근데 V6 엔진이지만 누유도 없고 벨트까지 교체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시면은 진짜 땡잡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센터에 나와서 점검 끝나고 시운전 바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하체 소리 들립니까? 너무 조용한데요. 그죠? 네. 지금 실내 모습 잡소리 같은 게 들리나요? 지금 최부장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죠? 이게 지금 17만 9천 킬로라는 주행거리지만 실제 주행해보시면 하체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건 제가 보증할게요. 진짜 하체 쪽에 수리할 부분 하나도 없고요. 3000cc 엔진이라서 출력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혹시나 내가 1000만 좀 넘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고 아반떼나 소나타급의 준중형이나 아니면 중형차를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 차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차량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조숙하고 실내 공간도 높고 파워도 넘치지만 단지 주행거리가 많아서 1250만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이 빵빵하기 때문에 톰포시트 포함해서 크루즈 컨트롤이랑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기본 옵션들이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약간 넘게 주고 이 옵션만 즐기셔도 본전 뽑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정하시고 아직 차종을 안 정하신 분들은 그랜저 IG를 우선 추천드리고, 그리고 LPG 차량이라서 유지 비용도 좀 적게 듭니다. 기름값은 휘발유의 절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다. 절반 맞나? 차는 커졌지만 유류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LPG 차량입니다. 자, 시운전도 마쳤고 하부 상태나 아니면 엔진룸 안에 있는 소부 상태까지 다 꼼꼼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매입해서 직접 판매하는 차량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차 진짜 좋아요. 1250만원이면은 뭐 다른 선택지도 많겠지만 그랜저 아이지 뭐 어디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주행거리만 많다 뿐이지 구입하시면은 진짜 걱정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반떼나 소나타급의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랜저 IG 한번 보고 가십시오. 그랜저 IG 같이 가성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강력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직접 점검한 차량이라서 믿고 탁송 구입까지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구입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더보기란 보시면은 제가 엔카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 광고 주소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광고 내용도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부장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네가 사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